네, 뭐 네, 강한 힘으로 네. 바로 성공했습니다. 직접 공략을 네. 해서 성공을 시켰네요. 이게 남자 선수들이 그냥 하나 치려고 치면서 득점을 하면 되는데 뒤에 있는 여자 선수에게 2이닝 아, 정말 좋습니다. 적정의 컨트롤 네. 능력을 보여주네요. 그렇죠. 네. 저렇게 친다는 건 알고 있지만 대부분 속도를 좀 내서 그 교차되는 그 순간을 잘 눈으로 확인하지 못할 정도로 치는 게 보통이거든요. 네. 근데 저렇게 느린 속도로 친다는 건 그만큼 먼 공에 대한 두께, 뭐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네. 다시 강동궁 선수가 첫 득점을 해줬고요. 아. 자, 얇게 뒤돌려치기로 임정수 선수 이어갑니다. 어려웠지만 득점이 됐어요. 네. 아, 처음으로 연속 득점 성공합니다. 자, 이게 공교롭게 뒤로 빠지면서 얇게 맞아가지고 뱅크샷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있는 거거든요. 뒤돌려치기. 네. 네. 좋습니다. 오슬지 선수 씩씩하게 잘해주고 있어요. 휴스 팀의 첫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부담이 될 수 있었는데요. 네, 보통 성공 잘했고요. 신인들이 나오면 이 주눅이 들어서 긴장을 많이 하고 하는데 긴장은 하고 있겠지만 지난번에 좋은 활약을 보였던 박한기 선수나 오슬지 선수는 네. 상당히 팀 리그를 즐기고 있구나 네. 이런 게 느껴집니다. 김기혁 선수가 연결했습니다. 오슬지 선수는 또 호프먼 선수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신정주 김보미 선수를 이긴 경험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네. 연속 2점 만들었고요. 다시 오슬지. 아, 지금 끌어치기 위해서 당점을 많이 낮췄는데 네. 내려가나요? 오, 좋아요. 네. 네. 저게 조금, 네. 조금 지금보다 조금 얇은 두께가 맞게 되면 오히려 지금 끌어치려고 했던 게 방해가 될 수 있는데 네. 굉장히 두꺼운 두께가 맞으면서 밀림이 작용이 돼서 아주 깔끔하게 득점이 됐어요. 네. 오슬지 선수가 뱅크샷 득점 성공했습니다. 자, 노란 공을 건너서 더블 쿠션이죠. 아, 좋습니다. 네. 네. 연속 5점. 아, 참 단 거 알 수 없죠. 네. 자, 팀을 구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두 선수들이. 승패와 관계없이 좋은 플레이만 해줘도 팀원들의 분위기가 확 살아나요. 네. 네. 자, 빗겨치기 길게 파워가 있다면 회전을 좀 이용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렇지 않다면 팁을 빼고 가는 게 좋습니다. 이거 또 행운입니까? 또 행운이에요. 여기까지 들어가면서 네. 아니 이렇게 의도하고 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네. 예, 제가 말씀드린 파워가 부족하다면 회전을 빼야 된다는 게 네. 파워가 부족할 경우에 이렇게 짧게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김정수. 넘어갔어요. 네. 득점 됐네요. 네, 긴 쪽으로 득점이 됐습니다. 네. 제가 순간적으로 실수를 했습니다. 네, 보통은 저런 공을 칠 때 내공을 좀 죽여서 공을 보내기 때문에 네. 속도가 빠르면 좀 위험한 상황이 있었는데 회전을 빼서 아주 잘 맞춰냈습니다. 강동구 선수에게 오늘 뱅크샷을 굉장히 자주 만들어주네요. 네. 앞서 뱅크샷 한번 놓쳤고요.
네. 다시 쓰리뱅크 네, 이번에는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바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매 이닝마다 표정이 변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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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도 들어갔습니다. 역할을 지금 100% 네. 해주고 있는 오슬지 선수입니다. 뭐 그냥 심호흡을 하면서 큰 숨을 쉬면서 치기는 합니다만. 네, 그건 비켜치기. 좋습니다. 네. 강동 선수가 오늘 볼 컨트롤을 굉장히 자신 있게 잘 해주고 네. 있습니다. 더블 쿠션. 네. 깔끔한 스트로크로 득점 만들어냈고요. 뒤쪽에 공간이 좀 있네요. 네. 옆돌리기. 네, 득점이죠. 네, 연결됩니다. 다시 한번 연속 득점. 역전에 성공한 SK 렌터카입니다. 양팀 모두 득점력이 굉장히 좋죠. 네. 지금 에버리지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 굉장히 오, 득점이 강한 됐어요. 스트로크로 네. 행운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아, 심판이 이걸 순간적으로 캐치를 못한 건가요? 심판의 콜이 들리질 않았는데 네, 여기서 득점이 아, 됐구나. 바로 득점 콜을 했네요. 네. 화면에 나오지 않았을 뿐이고요. 네. 네. 자, 앉아있는 선수들이 더 미안하다고 표현을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강동궁 선수의 옆돌리기 네. 연결되고 지금 SK 렌터카는 무득점 이닝이 없습니다. 확실히 지금 공격에서 네. 자 느린 화면이 다시 한번 나올 것 같은데요. 아, 해석하기도 나오질 않네요. 강동 선수가 옆돌리기, 아, 나오네요. 옆돌리기 보시면 네. 조심해서 각을 잡는 게 아니라 네, 김기혁 선수 참 잘 치네요. 네, 좋습니다. 굉장히 이 감각적인 스트로크를 잘 하는 그런 선수예요. 네. 이 공을 칠 때 자세히 보시면 어떤 공의 모양이냐에 따라서 큐가 나오는 길이 또 손 동작 이런 것들이 참 다양한데 네. 굉장히 그게 군더더기 없이 좀 깔끔한 아 정말 아, 오늘 강동궁 선수의 섬세한 네. 공격은 그렇죠. 정말 좋습니다. 아 감탄을 자아내게 네. 만드네요. 네. 뭐 지금 지난 시즌 끝나고 난 이후 이 비껴치기를 치지 않고 지금 넣어치기를 시도하는데요. 네, 원뱅크로 결과가 좋네요. 임정수 선수가 네. 달아나는 점수를 만들었습니다. 이 원뱅크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죠. 지금 옆에 있는 선수들이 말하기 참 부담스러운 그런 장면이거든요. 네. 오슬지 네, 좋습니다. 오슬지 선수가 네. 자, 또 큰 역할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 팀 리그를 더더욱 재밌게 선수들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뭐 강동 선수가 하는 그런 행동이나 그렇지만 내려... 또 쉬워 보이게 쳐버리네요. 네, 네. 자 강동궁 선수가 바로 마무리하면서. 4세트 SK 렌터카 위너스가 가져가게 됐습니다.